국내 정상급 연주자 60여 명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설치해 주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.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 따뜻한 희망의 소리가 되고 있는 콘서트 현장,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주폐의 경기병 소곡이 경쾌하게 울립니다. 오케스트라와 비올라가 어우러진 바흐의 비올라 협주곡.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등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국내 최정상급 63명의 연주자가 들려줍니다.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공연은 연주자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졌습니다. 오염된 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. 사실 저 하나의 재능 가지고는 이렇게 큰일을 할수 없는데 이런 재능들을 하나 둘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음악회를 할수 있고 또 공연 수익금도 점점 더 많아져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그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대중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레퍼토리에 더해진 연주회의 의미에 관객들은 더욱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. 특별히 이렇게 아프리카 우물을 파주는 좋은 뜻으로 많은 연주자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또 감상하는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연주회를 참석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또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또 지휘하시는 분한테 감사드립니다. 이번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아프리카 취약 지역에 우물을 설치하는 데 쓰입니다. 희망의 우물 콘서트는 YTN과 월드비전이 기획해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와 우간다 등에 모두 11개의 식수펌프를 지원했습니다. 희망의 우물 콘서트는 그 공연자분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건데요. 티켓의 전액 수익금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식수펌프를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. 음악적 재능을 지닌 12명의 연주자가 뜻을 모아 처음 시작한 희망의 우물 공연. 이제는 63명의 재능 기부로 발전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